고마워. 이건 생일 선물. 자기야, 팩트 떨어지셨는데. 얘 괜찮니? 이러니까 걔가 갑자기 어 괜찮아요 이러다가 얘가 확실하니? 이러니까 가! 이래서 내가 크띵 그 원샷 바가 D자로 이렇게 바가 있고 가운데는 메인. 어 맞아 거기 사장님이 서울 게이 들었다고 완전 가운데 메인 자리 그 여왕석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근데 거기 어머 그 의자 기억나요? 여기 요즘 그렇게 핫하다고. 그 영국 황실연구 같아. 엘리자베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런 재질로다가 뭐 테이블도 너무 예쁘고 뭐 의자도 되게 예쁘게 되어있어. 여왕 느낌 나네. 약간 테이블과 의자 좀 약간 기갈이었죠. 그렇죠? 가운데는 왕언니들만 앉아요. 아 진짜 아무튼 우리는 그 자리를 준 거야. 그래서 거기 앉으면 진짜 계속 이제 시선이 집중이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 목요일에 바에서 같이 마시다가 친해졌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인사 나누고 형 내일도 나오세요 이렇게 했던 동생이 있어요. 걔가 그날 생일이었던 거야. 친구들이랑 이렇게 셋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인사를 했어. 어 나 생일인 거 몰랐다고 생일 축하해 이러니까 그 동생이 괜찮아요 형이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거야. 내가 또 거기서 또 퀸병이 돋았어. 퀸병이 돌아가지고 내가 고마워 이건 생일 선물. 그 내가 볼에 뽀뽀를 해줬어.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면. 그 생일자는 내가 전날에 봤던 애였고 한 명은 바텀 자매 이쪽은 탑. 얘 생일인데도 탑 이렇게 해가지고 탑탑 텀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2대2 또 미팅 자리가 또 주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이제 어 형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이러면서 나한테 막 보드카를 따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한 30분인가 이렇게 좀 놀았나? 이 자리 너무 좋다. 왜냐면 애들이 다 잘생겼었거든요. 바텀 동생도 되게 잘생겼었잖아. 다 잘생겼더라고. 진짜 오지를 않던데 우리 테이블로. 근데 갑자기 저쪽 테이블에서 클럽 음악 소리를 다 뚫고 누가 사자우로 나를 부르는 거야. 야 김만석! 막 이러는 거야. 누가 이분께서 한잔의 형의 건배 짠! 이렇게 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언니 소리 듣자마자 내가 어 네 언니 이러면서 그 술은 마셔야겠고 술잔 들고 네 언니 이러고 가가지고 다시 우리 테이블에 합류하고 기억난다 기억나. 맞아 그때 2대2 미팅이었단 말이야. 근데 언니가 방해했어. 에이 웰컴 투 광주. 이태원은 이태원 초원. 어 이태원 클럽 뛰고 나서 초원 식당 가가지고 막 차돌 된장이나 삼겹살 구워 먹잖아. 광주 게이들은 금성 식당에서 해장을 해. 어 애국찌개 뒤집어져. 애국찌개랑 삼겹살 뒤집어져 진짜. 뒤집어져 진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 계속 소리 대면서 먹었잖아. 사장 이모가 또 되게 예쁘잖아. 너무 예뻐. 약간 항그 항우스레. 맞아. 난 눈만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게 안 그래도 예쁘다고 유명하더라고 그 사장님이. 그래서 대인동의 황우스레가 이제 대인동 초원식당 그 금성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서빙 나오셨길래 우리 막 음식 갖다 주실 때 내가 어 이모 너무 예쁘세요. 어, 뒤집어져. 이러니까 갑자기 그 이모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조용히 좀 해야. 광주기가 좀 무서워요. 조용히 좀 해라! 이거는 약간 경상도 사람들이고 우리는 보통 조용히 좀 해! 이러잖아. 전라도 사투리로 조용히 좀 해야!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네. 한 기갈 하시더라고요. 기갈 세셨어. 그래서 내가 눌려가지고 얌전히 고기 먹었지. 옆 테이블에 우리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 그 우리 금요일에 이제 크띵 끝나고 갔을 때는 다른 테이블에 게이들이 없었어. 다 일반들밖에 없었는데 토요일은 갔더니 막 다른 테이블에 게이들이 이렇게 있었어. 어, 다 놀다가 이제 해장하러 넘어온 거야. 옆 테이블에 이제 사람들이 아무튼 나가더라 중간에 방아 언니가 어 저기요! 이래. 언니가 또 약간 좀 누구 부르거나 주문할 때는 이렇게 남자 목소리를 내서 그 사람이 네? 이러니까 언니가 핸드폰 두고 오셨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저희 담배 피러 가는데요? 저희 담배 피러 가는데요? 이랬어 내가. 아, 네. 어, 담배 피러 가는지 몰랐지. 어머, 진짜 이중인격 뒤집어. 그 테이블에서도 또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주머니에 그 에어쿠션 같은 팩트를 그, 약간 이런 뭔가 이렇게 파운데이션 쿠션 어, 쿠션 이런 거를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이제 앉는 자리다 보니까 이게 빠졌어. 쫄돌이가 갑자기 저기야 팩트 떨어지셨는데 이래가. 걔가 아! 이러면서 바로 코다닥! 이렇게 어, 주머니 덮어라고 민망한 나머지 맞아 똑똑 저기요 어. 이러니까 네? 이러는 거야 제가 팩트 떨어지셨는데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광주 초원식당 금성식당의 에어박지게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상촌동으로 다시 가죠. 이 네 명의 멤버들 택시에서 내렸잖아. 내리고 이제 그 골목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상촌동 골목을. 근데 가는 길에 내가 이랬어. 딱 형들한테 혹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맥주에 한 잔 더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왜냐면 나는 그때 이제 해장을 하니까 다시 살아난 거야. 밤아 언니도 오케이 그래 난 술이 무조건 커. 그러고 우리 상촌동 오빠도 그래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 뭐 먹을까 했는데 바로 앞에 피자집이 보이는 거야. 그거 보자마자 알지? 오 뒤집어져 이러면서 막 이러고 달려 들어갔어. 반반 피자 시켰었죠 우리. 피자가 20분이 걸린다는 거야. 맞아. 그때 서련이가 지가 먼저 지부담을 팠어. 서련이가 갑자기 언제 기다려 하면서 가위바위보 하자는 거야. 혼자 남자면서 한 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가가지고 얼굴 지우고 잘 준비하고 편하게 있자 이래가지고 그때 언니랑 내가 한 명 너무 외롭다. 두 명이 남자. 두 명은 가고 두 명이 남자 했는데 서련이가 굳이 혼자 해. 혼자 혼자 있자. 남아. 이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근데 딱 서련이가 걸린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보자. 그러게 심성 좀 곱게 세지 그랬어. 이러면서 우리가 일부러 그때 겁나기를 떨었던 거야. 이러면서 언니가 갑자기 사장님 맛있게 부탁드려. 사장님 맛있게 부탁드려. 뒤집어지게. 그리고 언니 이 언니가 그때 명대사를 날렸어. 갑자기 파자마 가루도 많이 챙겨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파자마가 아니고 파마산이래. 그러니까 얘 알아들었겠지. 그니까 거기 안에 또 주방 오빠들이 딱 봐도 어머 지금 처음 보는 호모 새끼들이 와가지고 어머 끼를 떠는 게 보면서 이제 식겁은 했겠지. 근데 파자마 듣고 안에서 키득키득 되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주방 오빠들이 맛있게 부탁드려 뒤집어지게 이러면서 내가 가자 얘들아 이러면서 다 나갔어. 그 와중에 가자 얘들아 할 때 네 언니 이러면서 서른이 한번 보면서 네 언니 이러면서 우리 그 뭐야 섹스앤더시티 팀 마냥 막 워킹하면서 나왔잖아. 문 열고 그래서 딱 나왔는데 갑자기 걔가 막 서른이 고개를 갑자기 이렇게 팍 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서 들어오는데 너무 웃긴 거야. 내가 한 번 더 꼽을 주고 싶어가지고 또 문을 연 다음에 얘 괜찮니? 이러니까 걔가 갑자기 괜찮아요 이래. 내가 얘가 확실하니? 이래가 가! 이래서 내가 그때 진짜 서련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알지? 걔 오만 인상 찌푸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 맞아. 우리도 약간 서련이 아우팅 시키고 나왔지 뭐. 그리고 진짜 20분 뒤에 애가 왔는데 애가 표정이 썩었어. 그리고 내가 왔어 우리 사랑이 고생했어 이러니까 막 탁 놓더라고. 그 가라오케 사장님이 김똘똘님 맞으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아 네 맞아요 저예요. 저예요 팀병 걸려가지고 또 막 또 실물 이쁘다고 칭찬해 주시겠다 이러면서 또 맞아요 저예요 이러고 있었어. 그랬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끼스러우세요 이러는 거. 감사합니다 네. 하고 나오는데 감사해야 되는 게 맞나. 좀 애매해 호모했어요. 그러고 나왔죠. 애매 호모했지.